제휴처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탄소중립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환경친화적 축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큰 이슈는 가축 분유입니다.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수가 증가하면서 가축 분유 발생량도 감축하고 있는데 2017년 4,846만 톤 수준이던 것이 2020년에는 5,154만 톤으로 증가하면서 가축분유 처리는 이제 큰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축분유로 인한 악취는 일어나는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질병, 위생 문제도 발생하는데 가축분유의 처리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축분유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적정 사육 도수 기준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과열 사육은 더 많은 분유가 발생하고 악취 발생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축분유를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축분유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면 제일 바람직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가축분유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이용, 단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천에 위치한 에너지타운은 국내 최초로 축산분유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이를 난방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천에 소재한 소호백운이는 과거 화수와 분유 처리시설이 집중되면서 악취로 시달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시설로 간주되는 처리 시설들은 에너지 생산 지속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에너지 타운에서는 가축 분유와 음식물들을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퇴비와 냄비로 만들어 농업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가스를 정제하여 난방 및 휴사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 위치한 원천 마을의 바이오 플랜트는 가축 분유를 전기 생산과 폐유 활용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가 많은 홍성의 원천 마을은 전환센터라는 바이오 플랜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돼지 농장을 경영하는 이도현 대표가 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힘을 모아 만든 시설입니다. 하루에 110톤의 분유를 처리하면서 시간당 최대 430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전기 생산과 더불어 만든 폐열을 마을에 제공해서 별도의 고성연료 사용 없이도 겨울철 무료온실 난방과 우주원전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 가축분유 공동자원화 시설은 당진 농축협의 자회사인 더 주식회사 더 자연을 통해 2018년부터 가축분유를 활용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축분유를 150도 이상 고온으로 가열하여 분말하고 여기에 플라스틱 청바지를 섞으면 바이오 플라스틱이 됩니다. 분유를 이용하지만 유해성분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정받았으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건물에 사용되는 다양한 플라스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0.3%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의 농민조합은 가축 분뇨를 이용하여 퇴배를 만들어 수출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에 마시러스 균질로 발효시키고 있어 냄새가 없고 수분이 적은 퇴배를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 최초로 베트남 수출에 성공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140톤 수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축 분뇨 접종 처리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가축 분뇨 에너지와 시설을 2025년까지 16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와 시설에서 전기를 만들고 나온 양은 지역 주민에게 난방용으로 공급됨으로써 많은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특산업계는 뭔가가 먹을 것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감명을 지켜야 합니다. 제 신뢰하고 있습니다. 특산업이